저는 영어 하나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. 대학교 한국에서 나오고 엄청 특별한 스펙도 없고 나만의 채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생각을 했었고 인스타그램이 크려면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조회수라든지 좋아요라는 게 많이 쌓여야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만드는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.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회사에 스카웃이 된 거예요. 제안이 온 거죠. 직장 생활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탈출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많이 하시잖아요. 보통 젊은 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네네네. 반대로 직장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해서 너무 좋다는 분들 좀 섭외해서 인터뷰해 보시면 조직 생활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저는 대인이라고 하는데 네. 저를 일단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그 AI 영어 학습 어플 스픽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인스타그램에서 한국인을 위한 영어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것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랑 커리어 패스라고 할까요? 비슷한 점이 좀 있는 맞아요. 거예요.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그렇죠, 네. 인스타그램을 처음에 개인이 이제 운영을 하다가 그거를 통해서 이제 회사에 이제 입사하게 되고 맞아요. 나의 처음 목표는 채널을 키우는 거였는데 컸어. 나 이제 뭐 해야 되지? 라는 그러한 거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은데 네. 사업 같은 걸 하고 싶었어요. 영어 관련해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막상 안 해봤다 보니까 엄청 쉽게 그걸 가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고민을 하는 와중에 지금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죠.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영어 어플 만드는 회사에다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게 왔던 거고 그래서 바로 이제 줌으로 얘기가 됐어요. 미팅. 그게 언제였어요? 그게 한 2018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와... 네, 그게 이제 첫 스피커와의 이제 인연의 시작인 네. 것 같아요. 그쪽에서 우리도 인스타그램 하나 해야 되는데 한번 해봐라. 해봤던 거니까 뭔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면 그때가 나이가 언제? 한 27, 28 됐던 것 같아요. 그 당시 회사 다니고 계셨나요? 아니요, 안 다녔어요. 그냥 인스타그램만 운영하다가 네네.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회사에 스카웃이 된 거예요. 제안이 온 거죠. 이제. 처음 당장 풀타임은 아니었고 뭔가 맞춰 간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았어요. 네. 저도 당장 막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아니었던 것 같고 네. 나름 노하우가 있다 네. 보니까 금방 잘 됐어요. 그리고 뭔가 기존 계정에서 뭔가 셰라웃도 할 수 있고 네네네. 아, 그게 솔직히 제일 컸네. 저는 계속 활살 브랜딩 얘기하면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. 얼굴 드러내는 게 너무 힘든데 꼭 나를 이용해서 해야 되냐. 근데 저는 아니라고는 얘기하면서 예시들을 보여드렸는데 제대로 된 예시 그리고 네. 그 루트도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. 채널을 키우고 나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회사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런 기회가 열렸던 것 같아요. 저는 대학교 한국에서 나오고 엄청 특별한 스펙도 없고 유일하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 이거 하나 한번 잘해봤다 였던 것 같은데 나랑 너무 비슷해요. 저도 디자이너인데 한국에서 대학교 나왔고 근데 미국에 가니까 저희 학교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그렇죠. 영어도 부족하고 경력도 없고 뭐 이런데 마지막 회사에 이제 됐던 게 마케팅팀으로 들어갔거든요. 네. 얘는 디자이너만 하는 게 아니라 SNS 마케팅도 할 줄 아는 디자이너다 여서 저를 뽑은 거거든요. 대학교 졸업할 시점에 고민들이 많잖아요. 뭘 해야 될지. 전공은 뭐 하셨어요? 전공은 통계학과예요.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네. 제가 영어를 좀 좋아했어요.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쓰는 것도 좋아하고 마케팅에도 나름 좀 취미가 있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뭐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영어랑 관련된 그러한 사업을 해보고 싶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있었어요. 네네. 그때도 나름 뭔가 인스타그램 나름 붐이 있었고 유튜브도 막 한참 많이 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. 그게 몇 년도죠? 그게 한 3년 전? 4년 전? 멋쩡한 계획은 없는데 나만의 채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생각을 했었고 그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영어가 된 거예요. 저는 영어 하나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근데 영어를 좋아하기만 했고 그래서 어학 연수도 가고 그러한 좀 경험이 있었어요. 블로그 이럴 때는 영어 표현 알려주는 게 많았었거든요. 인스타그램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. 뭐 알려주면은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해본 거죠. 사실 저는 디자인도 할지 모르고 네, 아이디어만 있던 상태인데 그냥 막 만들어 본 거예요. PPT 막 엄청 이상하게 만들어 보고 그렇게 막 하나씩 시작을 한 거죠. 처음부터 전혀 잘 되지도 않았고 아예 반응이 없었어요. 애초에 그러한 뭔가 포맷이 많이 없기도 했었고 네. 사람들도 약간 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계속 올리고 이제 반응이 조금씩 뭐 댓글 한두 개 정도 달리고 이제 그러다가 팔로우가 한 500명 정도 됐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라도 해야 되니까 무작정 막 사람들 찾아갔어요.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고 막 네. 댓글 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네, 네.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고 영어라는 거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 다 이제 해시태그로 찾아가지고 다 가서 좋아요 누르고 혼자 카페 앉아가지고 네, 네, 네. 하루에 100명, 200명씩 이렇게 매일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물꽃트기죠.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방법.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은 게 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없죠. 거죠. 네. 인스타그램이 크려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조회수라든지 좋아요라는 게 많이 쌓여야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만드는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. 저는 오히려 반대로 회사 인스타를 먼저 키우고 그걸 배워서 저 개인한테 적응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입사를 해서 회사로 들어간 거거든요. 처음 그 회사에 있을 때 저희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. 계속 올리는데 그래서 이용했던 게 저희는 문구 브랜드였으니까 문구 관련된
있는 해시태그들 플래너 에딕트라든지 플래너 러버라든지 그런 걸로 들어가서 이제 다 소통하기 자꾸, 시작했거든요.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노가다라고 하나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사실은 그 과정이 지금 약간 덤덤하게 얘기하셨지만 되게 힘든 과정이거든요. 시작하고자 하는 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영어 채널을 해 영어 못하는데 근데 관심만 있는 걸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자료는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. 맞아요. 사실, 사실 그건 큐레이션이죠. 좋은 정보를 가져다가 내가 배운 거 나한테 유익했던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. 제가 그거를 애초에 막 다 알고 있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네.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에 좀 관심 있어 하는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다음엔 이제 충분히 조사도 할 수 있고 매일 비디오 보고 매일 구글 찾아보고 이제 조금씩 그때도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그냥 정말 영어라는 걸 좋아해서 한 달 동안 반복을 하든 뭘 하든 그 과정이 막 힘들지 않았어요. 또 너무 공감된다.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. 제가 관심이 없거나 그런 분야를 꾸준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 같은데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. 좋아하는 거? 그러니까 네네. 좀 그게 좀 식상하거나 네. 혹은 되게 클리셰 같긴 한데 사실 그게 열정이니까 좋아하는 걸 하세요. 약간 엄청 재미없는 네네. 거 아닌데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어떠한 주제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할 말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.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계속 리서치해야 되는데 네, 맞아요. 그 리서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렇죠, 컨텐츠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야지 꾸준히 갈 수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좀 더 깊어지는 것 같고 맞아요. 저도 그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. 본인이 되는 컨텐츠는 뭐예요?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돈으로 연결시킬 수는 다 있다. 사람만 모으면 근데 어떤 사람을 모을 거냐 만드는 컨텐츠를 당신이 좋아하냐가 더 중요하지 그래야지 그 기간을 버틸 수가 있으니까 전 그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. 노력한다고 다 잘 되는 건 네. 아니지만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게시물 10개 올린 사람이랑 100개 올린 사람이랑 1000개 올린 사람이랑 터질 확률이 1000개 올린 사람이 당연히 높겠죠. 제 계정이 3개거든요 최근에 만든 세 번째 계정에 근데 거기 하나가 100만 조회수 나온 거예요. 지스가 뭐. 10개만 올렸는데 어떻게 100만 조회수 나와 이거는 그런데 이 채널을 하까지 계정만 지금 회사 것까지 하면 전 5개를 운영해 본 거예요. 그래도 한번 성장시켜본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네네. 해?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가장 느꼈던 거는 꾸준히 한 사람 많이 없어요. 10개 했으면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맞아요. 그리고 그게 대부분이 빨리 성과를 내고 싶어서 자꾸 트렌드적인 거 혹은 내가 꾸준히 할 수 없는 컨텐츠들 잘 될 것 같은 컨텐츠들 하고 네. 즐겨서 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하지 않더라고요. 저는 그게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아요. 빨리 키우고 싶으니까 뭐가 잘 되지 않고 막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원초적인 거? 결국은 거기에 뭔가 좀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뭐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인스타그램 들어가잖아요. 네. 좋아요 약간 댓글 팔로우 있잖아요. 네, 네. 100이 찍히는 거예요. 이게 뭐지? 하고 너무 신기하다 했었는데 둘러보기 그런 데 뜬 것 같아요.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것 같은데 네, 네. 하나가 터지는 것 같아요. 그 하나를 통해서 한 만 명 이렇게 늦는 적도 있는 것 같아요. 아마 이것도 유튜브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, 콘텐츠 네. 하나가 터지는 것 같고 그거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 터졌을 때 그 파급력이 엄청 났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전에 이제 계속 쌓아왔던 것 같고 사람들이 둘러보기를 보고 들어왔을 때 아 이거 괜찮은 피드구나 그래서 생각을 하고 많이 쌓아놨으니까. 다 쌓아놨으니까 네. 그러니까 준비를 했던 거고 네. 이제 하나가 터지고 네. 사람들이 이제 다 넘어오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던 거 같아요. 하나가 터지면 다른 것들도 그거랑 비슷한 게 또 같이 네. 또 잘 되거든요. 맞아요. 그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그 낙담의 골짜기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성장하니까 이렇게 실제로는 하나가 약간 이렇게, 네. 이렇게 된 거 같아요. 네 그렇게 되니까 그 저도 마세스 처음 시작할 때 하다가 하나 딱 터지니까 그냥 그 그래프를 제가 공개했거든요. 이 곡선인 거예요. 그 타일 콘텐츠 네 저도 인스타그램도 똑같았어요. 터질 때까지 내가 계속 꾸준히 같은 형식의 걸 올려야 되는 거죠. 제가 항상 얘기하는 테크트리가 처음에 브랜드 기획을 잡고 어떤 계정이 될 거야 어떤 유튜브 채널이 될 거야를 정한 다음에 그 주제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컨텐츠를 계속 꾸준히 쌓아가는 거죠. 쌓아가는 중에 알고리즘의 파도를 타야 되니까 소통을 하고 그런 컨텐츠들 리서치를 계속하고 커뮤니티 테스트가 딱 있잖아요. 맞아요. 내가 타겟하는 고객들 맞아요. 그리고 그게 데이터니까 유입시키면 그게 하나 터져서 그럼 그때 이제 피드로 몰려드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팔로워 전환율이 아마 낮을 거예요. 근데 그동안 미리 쌓아놓은 게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거를 회라를 너무 강조하게 되는 게 이건 단순하거든요. 오를 땐 진짜 빠르게 오르는데 그 티칭 포인트를 건들기까지 버티는 게 이제 관건인데 그게 힘든 것 같아요. 모든 수를 다 써야죠. 좀 관절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. 어떻게 나를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들을 다 찾아보고 네. 하는 거죠. 그러면 좀 동기부여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채널이 커지면 막 광고 같은 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. 네. 광고는 그냥 요즘은 워낙 그런 SNS로 브랜딩하는 게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네. 나 여기서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심지어 얼굴도 안 밝히고 했잖아요. 그쵸? 그렇죠. 얼굴도 안 밝혔죠. 그 채널 덕분에 지금의 회사에 맞아요. 지금 회사에 들어가게 됐죠. 그러면 지금 개인 채널도 되게 크게 키우셨고 회사에서도 콘텐츠 마케팅을 좀 더 전문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네. 계신 분이잖아요. 네.
나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나를 봤을 때 저는 공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. 영어를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고 뭐에 좀 반응하는지에 대한 게 조금 감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러한 걸 다 밟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저도 그 감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편집하는 거 그런 거 다 사실 기술이잖아요.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게 잘 될지 어떻게 기획해서 어떻게 구성하면 잘 될지 근데 그 감각을 키우는 방법은 내가 많이 만들어 보는 거 많이 만들어 보는 거? 그렇죠. 아. 그러다 보면 내 데이터가 쌓이니까 그렇죠. 제 거에 잘 된다고 다른 채널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.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를 아는 거니까 그렇죠. 이게 뭔가 A 만들든 B 만들든 네. 조금은 이제 이게 더 잘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감이 네. 있는 것 같아요. 광고주분들이랑 이제 미팅을 최근에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안을 주세요. 토크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보내주시면 보는 순간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가 나와요. 그게 이제 제 채널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뭔가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많이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결국은 콘텐츠를 어떻게 풀까? 그러니까 가장 큰 능력인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차이가 나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역량이고 감인 것 같아요. 솔파라는 분도 네. 한번 그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. 네네. 영상 두 개를 앞두고 네. 어떤 게 더 잘 됐을까? 제목은 막 내용만 보고 맞추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네네. 그것도 감인 것 같아요. 아 괜찮다 그거. 네. 근데 아는 사람은 다 알더라고요. 그런 것도 신기했어요. 저희가 하는 유튜브 모임이 있거든요. 썸네일 같이 공유하고 어떤 게 더 잘 될 것 같냐 그러면 비슷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. 단어 하나 이런 것들도 진짜 엄청 고민해요. 클릭률이 달라지니까 많이 저는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소비를 진짜 많이 하고 저희 회사에도 디자이너 분이 있는데 콘텐츠가 자기 일상이에요. 콘텐츠를 올리고 보고 하는 게 일이 아닌 사람 이 머릿속이 약간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. 그런 것처럼 정말 많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약간 스피기 보고 있습니다. 잘못된 선택은 없다라고 생각해요. 그때 그냥 사업을 했더라면은 뭐 그때 나름 이제 엄청 부딪혀 가면서 많이 배웠을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이제 또 여기 왔으니까 이 회사에서 일해본다라는 경험도 엄청 저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. 네네. 특히 저희 스피기 엄청 좋은 문화를 가진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뭔가 일하는 게 엄청 배울 점이 많아요. 경험도 할 게 많고 네. 그러니까 제가 막 평생 다닐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사업을 하거나 뭘 할 때 좀 더 어떤 경험을 쌓으면 좋을까라는 거를 이제 고민하는 것 같지 후회한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저도 예전에 클럽하우스에서 사업하시는 분이랑 같은 방에 있었는데 내가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뭐 내가 뭘 키우면 좋겠냐 했더니 그분이 회사 들어가라 회사도 안 다녀보고 무슨 사업하냐 그 회사 생활을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. 다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그 길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 거를 이미 해봤고 그걸로 회사에 들어가서 배울 거를 갖고 이제 나와서 하실 생각이시니까 네 맞아요. 그 루트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퇴사할 때 저는 보트를 만든다고 하거든요. 회사는 그냥 가는 배인데 거기서 딱 퇴사하는 순간 가는 배는 떠나고 저는 혼자 제가 놓쳐야 되니까 회사에 있을 때 이제 낙오되지 않게 네. 그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저의 이야기랑 이렇게 조금씩 다른 면도 있지만 재밌던 것 같아요. 그 이야기가 제 영상 보면서 공감되신 분이 좀 있으셨겠어요? 그 사실 뭔가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인스타그램 관련 콘텐츠 많이 하셨잖아요. 다 봤어요. 아 진짜? 네, 다 보고 진짜 이렇게 하는 거구나. 그 중에서 이런 게 좀 겹치기도 하구나. 저는 뭣도 모르고 했던 행동들이 약간 여기서는 정리되어 있구나. 약간... 저도 뭣도 모르고 한 거를 나중에 정리한 거예요. 유튜브 하려고. 네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도움 되었을 것 같아요. 보시는 분들. 감사합니다.